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이 단어들을 암기합니다. 만약 8개 이상을 기억해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단어보다는 특이한 단어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던가요? 뇌는 특이한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숫자 기억력입니다. 15초 동안 이 숫자를 암기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분을 기다립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숫자를 기억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단기 기억 저장 능력은 7개의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기억했다면 잘한 겁니다. 7283456 7283456. 숫자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단어나 그림보다 기억하기가 훨씬 어렵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여러 번 발음하면 뇌가 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283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 8개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기억해 보죠.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면 0점, 단어로 기억났다면 1점, 줄거리로 기억했다면 2점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바로 줄거리를 짜보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비가 나는 봄날 자동차를 타고 데이트를 즐겼죠. 시간이 흐르고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더운 나라였죠. 여자는 그리운 마음을 색색의 색연필에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여자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체중은 날마다 줄어가는데 여자의 불치병을 낫게 할 열쇠는 뭘까요? 제가 짠 줄거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어떻든 이런 방법이라면 물건을 몇 개 더 늘려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